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이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. 하나, 둘, 셋. 세 표를 세 표. 받았구나. 맞아요? 네, 목소리. 아무래도 프론트맨이니까. 개 탔네, 싸라. 그러게.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요. 끝인상이 어떤가요? 말하지 않겠어요. 모두에게 호감을 할 수 있어요. 반대로 이성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멤버. 하나, 둘, 셋. 본인을 선택하신 두 분이 계시고. 그러면 세 명 부여했네요. 역시. 왜 그런가요?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. 그럴 수 있죠. 아니, 왜 나이가 무슨 거야? 아, 상관없지만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, 뭐. 저번에도 이런 질문 한번 들었었는데, 네. 한솔이는 이제 보통 저희를 찍더라고요. 이거 내가 배려하는 느낌 생긴 것 같은데, 이제 한솔이는 진실되는 거라서. 나이 제일 어린 친구였습니다. 다음으로 가장 애교가 많은 멤버. 애교. 하나, 둘, 셋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. 애교. 멤버들에게도 애교가 있는 편인가요? 예, 막 그래요. 챙겨주고, 처져 있으면 옆에서 왜 그래? 뭐 이렇게 좀 먼저 말 걸어주고, 그런 거를 몸소 잘 해내는 편이에요. 맞아요. 제가 몸 담고 있는 팀이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. 저희도 다 못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엔 그런 편이에요. 요새 제가 약간 텐션이 좋아가지고. 가장 무뚝뚝한 멤버 알 것도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그러네. 네, 맞아요. 시청자분들도. 대부분 아버지 같은 느낌. 그렇죠,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는 스타일. 조용히 이렇게 생일 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고. 전 늘 사랑합니다, 저희 아버지.